이식 대기자 및 이식 환자를 위한 정기검진 안내. 정기검진이 필요한 이유. 장기 이식을 받은 환자들은 몸속의 면역체계가 이식받은 장기를 공격하는 거부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면역 억제제들을 복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억제되면 병균에 대한 방어 능력뿐 아니라 암세포에 대한 방어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감염병과 각종 암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장기 이식 환자의 암 발생. 말기 신부전 환자는 암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데, 특히 신장암의 경우에는 정상인에 비해 많게는 100배까지 발생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간 이식 환자의 경우에도 간암의 발생 위험뿐 아니라 면역 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함에 따라 자궁경부암 등 바이러스 감염에 연관된 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식 환자들은 외국에 비해 위암, 간암, 대장암의 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장질환 및 기타 합병증. 심장병은 장기 이식 환자의 사망 원인 중 1위를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장기 이식 환자들은 정기적으로 심장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감염이나 골다공증, 당뇨병 등이 흔히 발생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진을 통해 예방과 조기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부 반응과 관련한 면역학적 상태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식 대기자 및 이식 환자를 위한 정기검진 프로그램. 이상의 이유로 인해 장기 이식을 대기 중인 환자나 장기 이식을 받은 환자들은 이식 전후에 암이나 기타 합병증의 발생을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신장 이식 대기자의 경우 등록 당시에 필요한 검사를 시행한 다음 3년에서 5년 후부터 주기적으로 검진을 시행해야 하는데, 검진 대상 질환과 검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검진. 피부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피부검진과 함께 위내시경을 통한 위암검진과 대변 잠혈검사와 대장내시경을 통한 대장암검진이 시행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촬영과 유방초음파 검사를 통한 유방암검진,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를 통한 자궁경부암검진이 시행되며, 50세 이상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를 통한 전립선암 검진이 시행됩니다. 그리고 40세 이상의 B형 또는 C형 간염 양성자는 간초음파와 알파 태아 담백 검사 등을 포함한 간암 검진이, 폐암 고위험군의 경우 흉부사진 혹은 흉부 저용량 CT 촬영을 통한 폐암 검진이, 신장암 고위험군의 경우 신장 CT 혹은 신초음파 검사를 통한 신장암 검진이 시행됩니다. 기타 검진. 골다공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골밀도 검사가 시행되고, 심장질환에 대한 검진을 위해 심장초음파 검사와 필요시 심근 스캔 검사가 시행되며, 이식 대기자의 경우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간염 및 에이즈 검사가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이식 대기자 및 이식 환자를 위한 정기검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